여러분 안녕하세요. 4H 본부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코딩 교육을 진행할 강사 함찬규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식물사랑 단원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식물 키우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식물을 키우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물을 주는 게 중요한 것이란 걸 알고 있지만 언제 물을 주어야 할지 그리고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해서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저의 마음을 담아서 식물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식물사랑 로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하기 단계인데요. 스파이크 프라임 소프트웨어의 학습 단원 계획, 라이프에게 식물사랑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시작을 눌러서 학습 카드를 넘겨서 조립 단계에서 조립 안내에 따라 식물사랑 로봇을 조립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영상을 잠시 멈추고 식물사랑 로봇을 다 만든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조립 시작! 자, 식물사랑 기본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세요 라는 요 앞에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요 단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식물사랑에 들어있는 기본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식물사랑 로봇을 만들 때요 학습 단원 계획으로 들어가셔서 라이프액, 요 하늘색 라이프액을 클릭하시고 식물사랑 시작을 누르시면 이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학습 카드에서 영상과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조립이 나옵니다. 이 조립을 눌러서 만드신 다음에 한번더 누르시면 기본 코딩이 나오는데요. 이 코딩을 한번 실행시켜서 로봇을 작동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걸 실행하시기 전에 먼저 위치를 지정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한국은 비가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고 있는 시드니로 위치를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 번째 블럭 위치를 뭐뭐로 정하기에 시드니를 입력해 주세요. 자, 위에서부터 한번 코딩을 훑고 아랫부분을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예보 시간을 지금으로 정한 다음에 위치를 정해 줍니다. 이 빈칸에다가 도시 이름을 쓰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모터의 속도를 50%의 속도로 정하고, 그 다음에 하루의 강수량을 누적해주는 변수로 레인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인 변수 값을 0으로 초기해준 다음에 24 곱하기 1번 반복이니까 요거는 24시간이 되겠죠? 예보를 1시간마다 바꾸면서 강수량이 늘어나면 그것을 레인에 더해서 그것만큼 늘려주는 그런 반복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푸음이 나오는데요. 요 비푸음이 나오면 하루의 강수량의 누적이 끝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다음에 비푸음을 듣고 나서 이제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요. 왼쪽 버튼을 누른 후에 프로그램을 조금 확대해서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왼쪽 버튼을 누른 후에는 이 모터를 한쪽 끝으로 끝까지 보내고 있죠. 그 다음에 모터의 상대 위치를 0으로 설정하고 반대 방향으로 끝까지 보내요. 반대 방향으로 끝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움직인 각도를 측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절대값을 측정해서 화면에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 움직인 요 각도만큼, 이 전체의 각도만큼이 바로 60mm를 나타내게 될 텐데요. 이 60mm 전체를 나타내는 요 각도를 60으로 나누면 1mm를 움직일 때에 필요한 각도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변수를 한번 만들어 줄 텐데요. 아래쪽에 가시면 원래 이렇게 수업으로 되어 있으실 텐데 요 수업을 클릭해서 스파이크 프라임으로 해서 모든 블럭을 다 꺼내 주시고요. 변수를 누르신 다음에 변수 만들기. 변수 만들기를 눌러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무 이름을 넣어도 되시고요. 한국어로 회전각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회전각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회전각은 몇 도가 될지를 계산해 주어야 되는데요. 먼저 아까 측정한 절대 요 움직인 각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하나 가지고 올게요. 복사하는 방법은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복사하기를 가져오실 수 있고요. 이 값을 60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연산에 가셔서 나눗셈 블럭을 하나 가지고 오시고 이걸 여기다 넣으신 다음에 여기에다 60을 넣어서 이렇게 나눠 주실게요. 자, 이렇게 넣으면 1mm의 강수량일 때 움직여야 되는 각도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아까 우리가 만든 회전각이라는 변수에다가 이걸 넣어 줄 거예요. 아, 아니죠. 이 값에다가 강수량을 곱해야 전체 움직임이 나오겠죠. 곱하기 블럭을 하나 꺼내시고 요 값에다가 아까 변수에서 만들었던 레인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강수량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겠죠. 시드니가 8.4mm 정도의 강수량이 있으니까 8.4를 여기에다 곱하면 실제로 움직여야 되는 각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회전각이라는 요 변수에다가 이 값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바늘을 움직여 볼 텐데요. 바늘을 움직이는 모터는 이 포트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모터를 움직이도록 이렇게 블럭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가장 끝쪽, 0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2초 정도를 해서 0쪽으로 이걸 보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터를 반대 방향으로 60mm 쪽으로 움직일 건데 우리는 몇 도만큼 움직일까요? 네, 회전각만큼 도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강수량만큼 움직이는지 한번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움직였죠. 근데 요렇게 표시하면 몇 미리의 비가 와서 움직였는지 아래쪽에 게이지가 불분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라이트에 가서 글씨 쓰기 블럭을 하나 꺼내시고 여기에다가 요렇게 비가 얼마나 오는지를 표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진행해서 강수량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이번에는 측정 기간을 일주일로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일주일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만들었던 프로그램의 어느 부분을 바꾸어야 할까요? 자,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코딩을 바꾼 다음에 그 결과를 한번 기록해 봐주세요. 자, 그러면 개선 과정을 한번 마친 후에 여러분들과 만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잠시 멈추고 개선 과정에 도전해 주세요. 활동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왼쪽 버튼과 오른쪽 버튼을 좀 구분해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왼쪽 버튼을 누르면 몇 도를 돌아야 될지까지를 측정을 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움직여 주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했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주일을 측정할 거기 때문에 반복 블럭에 24 곱하기 7이 나온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단순히 24 곱하기 7로만 만드시면 일주일간의 강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한번 일주일에 강수량이 얼마나 되고 얼마를 표시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아까 똑같이 정했고요. 그 다음에 회전각 값을 여러 번 실행할 수 있으니까 회전각의 값도 0으로 초기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 예전 예제에서는 곱하기 1 하루만이었는데 7을 넣어서 7번 7일을 반복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168번의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날씨 정보를 가져와서 연산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비품이 울릴 때까지 기다리셔야 정확한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왼쪽 버튼을 누르는 건 같고요. 왼쪽 버튼을 누르는 건 같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그 여러분들의 눈금을 움직여주는 이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모터가 움직여서 바늘을 0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회전 각만큼 반대쪽으로 움직이고 강수량을 여기에 표기해 주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시켜 볼 건데요. 여러분들도 실행시키시면서 강수량 값이 누적될 때 값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강수량 값이 8.4 정도가 나왔는데요.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숫자가 안 올라가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기간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겠죠. 7일간의 정보를 모두 누적하면 비푸음이 나게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자, 비품 소리가 났습니다. 비품 소리가 나면서 강수량이 18.8mm로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왼쪽 버튼을 눌러서 게이지를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1이 나왔네요. 그래서 그걸 60으로 나눈 다음에 18.4에다 곱해서 회전각이 나왔어요. 그럼 실제로 0부터 얼마나 많이 게이지가 올라갔는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주일간의 강수량을 이렇게 표시해 주는 프로그램을 함께 실행시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전과제 단계인데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위한 다양한 블록을 보면서 뭐 강수 외에 온도나 풍속 등이 있는 것들을 보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온도 블럭을 사용해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이 그 온도 블럭을 활용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주세요. 다음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예시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활동 시작! 자, 실제로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인데요. 온도 블럭을 가지고 와서 LED에 표시하는 요 블럭 쓰기에다가 넣으시면 여러분들 스파이크 프라임 허브에 온도가 표시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작동시킬 때 온도를 알려준다면 강수량을 측정하는 동안 더 따뜻하게 만들거나 시원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수량뿐만 아니라 온도나 다른 여러 종류의 날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4차 시 내용으로 식물사랑 로봇을 만들고 강수량과 온도 블럭을 활용하는 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